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사람 잘못 건드린 미래의 교도소 꿈나무들 데리고 왔습니다. 야, 그럼 봅시다. 제목, 학교폭력 시전했다가 단체로 손에 손잡고 나락으로 가는 가해자들. 분노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이것들 평생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고 합니다. 원제, 공공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보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사연은 이제 피해 학생,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6학년 여학생이고 단체 폭행, 이제 학폭이죠. 이걸 당했고 그 아버지가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을 열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 가져온 건데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올리면 100% 노딱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보배 학교폭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쫙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엄청난 지지에 정말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 도움 없이 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리며 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저도 반드시 꼭 여러분들처럼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럼 학폭 결과. 아, 그 전에 학폭 최고형인 9호는 퇴학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애초에 9호는 불가능하죠. 여하튼 그래가지고 A 남자, 8호 강제 전학, 3호 봉사 20시간, 그리고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 형을 받았고, B 남자 역시 8호 강제 전학, 거기에 3호 봉사 15시간, 또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C 남자 8호 강제 전학, 그리고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 D 여자 3호 봉사 10시간 및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 E 여자 3호 봉사 10시간 및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 이 아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겨울방학이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과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 이번에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가 끝나면 곧바로 학폭위 결과와 형사고소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민사소송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학폭위 결과 그리고 형사결과 민사결과를 가지고 저 아이들이 앞으로 다닐 중, 고, 대학교 그리고 직장까지 2년마다 한 번씩 뿌려줄 예정입니다. 합법적인 탐정을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이게 몰랐는데 이 학폭 기록이라는 게 2년이 지나면 지워진다고 합니다. 기록이. 그래서 2년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궁극의 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해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아이씨,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제발 용서 좀 해줘. 차라리 우리가 이민을 갈게. 등등등. 끝없는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야, 학폭을 하면 반드시 나락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선도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죄송하고 송구한 점도 있는데요. 강제 전학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게 왠지 그 뭐라고 하죠? 방출한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 그 타지역 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또 지역카페 어머님들에게도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의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조차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도 직장이 있을 텐데요. 천안 서북구는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뭐 철판이 아니라면 절대 못 버틸 테고 뭐 철판일 수도 있겠죠. 천안 꽁꽁구 아산 쪽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 천안 꽁꽁구 그리고 아산 부모님들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형사 결과 민사 결과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후기 역시 여러분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돌아와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과 걱정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도움이 될까 싶어 남기는 글인데요. 이번 학폭위에서 저는 아래와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미 이건 전국적으로 그리고 천안 꽁꽁동, 초, 중, 고 등등등 온 동네에 다 알려진 상황인데 근본 학폭위 결과가 만약 경미하다면 일반 타 학생들이 집단 학폭을 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학습을 하여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최대한 엄중히 대처하시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반성을 하지 않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 교육청 회신 정보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민사소송 규모가 10배로 커질 것이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또한 만약 이 일로 우리 가족에게 보복을 시도한다면 저는 가해자의 실명, 졸업사진, 주소, 주민번호 전부 공개하고 그냥 같이 처벌받겠습니다. 또 추가로 지금도 참고 있는 학교 관계자 모두 직무유기로 고소를 때릴 겁니다. 보복으로 인한 새로운 사건, 학폭, 형사, 민사 다 진행할 거예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울러 아이의 상처가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CCTV 외에 다른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혹시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를 하신 건가요? 네, 됐으니. 그게 말이죠. CCTV 자료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학교로부터 그걸 받으려면 가해자까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먼저 법원에다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경찰한테도 증거 보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 뒤에 자녀 및 친구 카톡 증거 확보하고 또 그런 후에 학교 자체 조사서를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뛰어야 겨우 확보가 돼요. 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진짜 죽게 살기로 노력을 했는지. 2번, 써니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 폭력 기록은 2년 뒤에 삭제가 됩니다. 즉 이건 시간만 지나면 지워지는 낙인인 거죠. 형사 민사로 지옥 끝까지 따라가 반드시 조지시길 바랍니다. 3번, 와, 향후 계획이 정말 최고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저런 것들은 평생 낙인을 찍어줘야죠. 4번. 제가 지난 내용들까지 다 봤는데 정말 대단하고 또 잘하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딸이 만약 이런 걸 당했다면 눈깔 뒤집히는 거고 쓴이랑 똑같이 했을 겁니다. 진짜 진짜 잘하신 거예요. 5번. 지역이 천안이군요. 저는 서울이거든요. 너무 아깝다. 천안, 아산 지역 부모님들 모두 동참해서 저딴 것들 여러분 자녀 학교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네, 됐으니 부모들 역시 주변에 직장에 있을 텐데 천안 서북구는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뭐 철판을 깐 게 아니라면 절대 못 버티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전학도 동꽁꽁 아산 쪽이 아닌가 예상을 해요. 천안 꽁꽁구 아산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5km 밖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에요. 이게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5km 떨어진 그 지역을 말하나 봅니다. 예, 반경 5km겠죠. 6번.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죄송한데요. 만약 여기서 저것들이 불복을 하고 교육청에다 재심 청구해버리면 그 강제 전학, 이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학 처분까지 났던 사건을 재심 청구해가지고 다시 원래 학교로 돌려보내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청이니까요. 그러니 쓴이는 끝까지 교육청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쓴이. 제가 본문에도 밝혔지만 여기서 반성을 하지 않고 처벌을 회피하려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교육청 회신 정보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 규모가 10배로 커질 것이며 기간 역시 10년으로 연장될 거예요. 7번.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 형사사건 별개로 하고 또 민사도 별개의 사건으로 병행해가지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녀의 심리치료 등 모든 병원비 이런 거 다 착착착 모아두세요. 물론 이걸 한 방에 다 터뜨려도 되겠지만 공을 들여서 하나씩 천천히 터뜨리면 더더욱 피가 마를 거라고 봐요. 반드시 끝까지 버티시고 꼭 이기십시오. 네, 됐으니 감사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아니 제 계획이 바로 오랫동안입니다. 진짜 잘못 끌린 것 같네.
8번. 아주 좋은 판례라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반드시 작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훗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꼭 생기부를 공개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걔들은 말이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지들이 피해자인 줄 알 겁니다. 떡잎부터가 그런데 뭐 평생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인생은 실전이고 반드시 니들 닮은 새끼를 낳고 오래오래 고통받으며 유병 장수하길 바란다. 됐으니 약속드리겠습니다. 저것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게 만들어주겠습니다. 9번. 꽁꽁동 주민입니다. 동 꽁꽁 쪽으로 이사를 올 경우 저희 동네도 포함이 되겠네요. 누군지 숨기고 이사 와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도 땡땡동에 있는 중학교에 저희 아들이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꽁꽁동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특기생으로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마 가해자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소문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네 되게 좁아가지고 소문 금방 나거든요. 네, 됐으니 신경쓰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0번. 야,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계속 결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군요. 아마 최초 글이 23년 10월인가 그때 올라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 졸업식에 참석도 못했죠. 그리고 조동자 여자아이는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예전에 말만 전해가지고 싸움나게 만들었던 일로 아예 반 자체를 교체해버리는 처벌을 받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뱀 같은 여자아이는 왜 저 정도 처벌만 받은 거죠? 뱀 같은 아이. 가해자들은 졸업식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당연히 저와 딸은 당당히 다녀왔지요. 감사합니다. 11번. 비슷한 인간입니다. 초딩을 상대로 민사를 건다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놈이 이런 놈 처음 보네? 형사도 촉법이라 훈계 훈방이 끝이야. 신상 뿌리면 오히려 네가 고소를 먹겠지. 애초에 교육을 건들면 물어버려 이렇게 했어야지. 교육 그지같이 해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네. 이 자식은 뇌를 잃고 소를 약간 고치는 것 같아요. 대됐으니 20대 초반이라는 사람이 학폭, 형사, 촉법, 훈계, 훈방 등등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으로 보아 과거 학폭 가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담인가? 역시나 예상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구만. 2번. 쓰니 이 댓글 사이버 고소 가능해요. 인실 알 보여주세요. 야, 이거 보니까 옛날에 진짜 옛날에 올렸던 사연 하나 생각납니다. 지금은 없어요. 핫설 초창기 때 올린 거니까 한 6, 7년 된 사연인데 아마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 알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학폭 일진들이 있었대요. 일진들이 있고 그 일진들이 괴롭히는 빵셰트를 학생이 있었는데 계속 괴롭힌 거야. 죽도록 괴롭혔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해라, 뭘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야. 바보처럼 웃기만 하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미성년자 때 해봤자 아무 처벌 안 받고 그냥 손방망이니까 그걸 못 견디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더 자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진은 완전히 자기 부하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빵셰트를 부린 거야. 대학교가 다른데도 대리 출석을 시키고 막 계속 그렇게 괴롭히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개긴 거지. 오라고 했는데 늦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미쳤나 해가지고 한번 팬 거야. 오랜만에 이게 기어 오르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고 그때까지 당한 모든 자료 싹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이제 고소를 거는 겁니다. 와, 인생을 조져놨더라고. 교도소까지 가고 막 직장 들어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너 이거 어떡할 거냐 하면서 또 막 난리치고 또 고소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선보는 여자한테도 막 뿌리고 막 장가도 못 가고 집안 박살 났다 그러더라고요. 막 빌어도 안 되고 돈 퍼줘도 안 되고 계속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이것도 그 꼴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